자신의 작품이 어떤 이유로 제대로 된 결말을 내지 못한 채, 조기 완결 혹은 연재 중단이 됐을 때 작가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완결을 내고 싶다면 개인 SNS 사이트 또는 홈페이지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타 만화 플랫폼에 동일 만화를 이어서 재연재를 할 수 있는지, 만약 안 될 경우 보통 어떤 경우로 인해 작가 본인이 동일 작품을 이어서 연재할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 계약에서 어떤 조항에 걸리든지 이런 것들 좀 알고 싶으신 거예요. 모두들 털하입니다. 일단 장편 연재 도중에 조기 연재가 되거나 작가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재를 끝내야만 하는 경우,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고, 카카오도 일단 그렇고 두 가지 그 양대 플랫폼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거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 두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작가님들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. 제대로 끝내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. 자, 계약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그 안에서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법리적인 상식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일단은 웹툰 계약을 할 때 플랫폼과 작가의 계약은요, 보통은 독점 웹툰 연재 시리즈 같은 곳에서 구작을 연재한다 이런 게 아닌 경우라면 보통은 베타적인 전송권, 즉 우리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어 라는 독점 연재 계약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근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연재가 끝났어요. 그럼 지금까지 올려놓은 연재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점 연재 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완결을 몇 년 이런 식으로 된 경우가 많단 말이죠. 완결을 3년 뭐 이런 식으로.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연재가 됐던 원고는 다른 곳에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. 그게 그런 계약이, 그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에 작품을 보통 우리가 시리즈나 페이지 같은 곳에서 이제 비독점으로 보는 거예요. 독점 연재 계약이 아닌 경우는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낼 수 있게 계약을 하는 경우인데,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그만큼 고려나 MG나 여러 가지 RS 비율이나 이 조건이 더 낮죠. 더 안 좋죠. 왜냐? 여기서 볼 사람은 다 봤다는 전제 하에 그런 걸 다시 비독점으로 여는 거니까. 원래 모든 계약은 독점이 비독점보다, 우리 작가들이 독점 연재 계약이 비독점 연재 계약보다 더 조건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런데 다른 플랫폼에서 그럼 지금까지 연재한 원고는 독점에 의해 걸려 있으니 다른 매체에서 못 올린다고 쳐도 끝난 이후부터 올리면 되잖아요. 그러면 그 다른 매체 입장에서 보면 앞부분의 내용이 우리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 있는 만화를 계약해서 좋을 게 뭐가 있지? 없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가보면 자기의 개인 매체 SNS가 됐건 블로그가 됐건 자기의 개인 매체에서 연재가 종료된 이후의 얘기를 그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계약 조항상으로 막지 못합니다. 다만 계약 종류가 그 원고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 원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이런 IP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거는 제가 여기서부터는 법무 조언을 한 번 더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영역인데, 그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IP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연재가 종료된 이후의 얘기, 뒷얘기, 그 다음 원고의 내용들을 내 개인 매체에서, 나 너네한테 돈 달라고 안 할 거야, 내 개인 블로그, 내 개인 오픈 플랫폼에서 연재할 거야, 독자들한테 보여줄 거니까 라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떠오르진 않습니다. 하려면 할 수 있어요. 아픈 얘기지만. 근데 실제로 예전에 제가 어떤 작가님 얘기 들었던 거는 지금부터 3화에서 5화 정도를 더 그리면 완결을 낼 수 있다. 나 그러니까 그 3에서 5화 부분은 알았어, 고려 안 받을게, 그냥 그릴 테니까 올려만 줘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좀 빡이 치더라고요. 아니 뭐 3에서 5화를 더 올리는 게 이런 웹 콘텐츠 세계에서 물류 비용이 들기래, 창고 보관 비용이 들기래, 운송 비용이 들기를 해. 그때 나도 좀 같이 화가 좀 났었는데, 아무튼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타 플랫폼 연재는 어려울 겁니다.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가능하지만요. 그때는 구작이 되니까 독점권이 풀리니까요. 물론 그때도 당연히 계약 종료 한 달 전에 뭐 서면을 통해서 계약 연장이나 그 계약 만료 의사를 비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, 자동 갱신된다 이런 게 있는 계약서 인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. 만약 그렇게 돼 있으면은 계약 종료 기간 달력에서 써두고 한 달 전에 됐을 때 이 메일 보내야 됩니다. 저 자동 갱신 안 하겠습니다. 이렇게. 그게 아니라 수동 갱신이다 그러면은 그쪽 연락이 올 거예요. 계약 연장하실 겁니까? 근데 그런 식으로 연재 중간에 관둘 정도의 상태가 만약에 벌어졌다 그러면 그 매체는 어쩌면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. 펀딩이 안 돼서 작가에게 수익이 안 나고 있다는 이유로 작품 중단을 요청할 정도의 플랫폼이라면 사실 살짝 재정 상황이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자세한 건 재무제표를 봐야 되지만.
그런 곳이면 사실은 그 계약이 완결되기 전에 그곳이 먼저 망할 수도 있긴 하죠. 근데 이 얘기는 뭐 엄밀한 얘기는 아니니까. 요약입니다. 계약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장편 경우에 그 중간에 관두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.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건 내 개인 매체의 그 뒷얘기를 이어서 하는 것을 막을 만한 계약 조항은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봤던 웹툰 연재 계약서 안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화경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연재 중이시던 분들의 저작권에 대한 거 그리고 독점 부분 푸는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열심히 거기 담당자 PD분들께서 편집장님이랑 다 작가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미친 듯이 뛰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. 바로 다른 곳에 연재를 넣을 수 있게 그 독점 조항 다 수정하고 어떤 식으로건 작가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하려고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계시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. 아시겠죠? 제 선에서 최선의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.